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부산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모집을 선착순으로 실시했는데요. 찜통 더비 속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폭염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시내 병원으로 이송된 신청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공사 앞 시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62세대 모집이 현장 선착순으로 실시되자 1,0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아침 8시까지 줄을 선 시민을 대상으로만 추첨이 진행된다기에 새벽 일찍부터 대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시 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몰려 있는데 이제 뭐 안전 요원들도 없고 약간 압사사고도 일어날 것 같은데 직원들도 나오는 것도 없고. 찜통더위 속에 한 여성은 실신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 접수 행정도 마비돼 추첨을 위한 번호표도 순서대로 배부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안내할 직원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선착순 접수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연차를 쓰거나 다들 직장이신데 취소한다는 말만 나오니까 지금 거기서 굉장히 다른 분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다며 이번 주까지 현장과 우편 접수를 받은 뒤 추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3배, 4배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네. 많이 오셔갖고 저희가 전자추첨식으로 해갖고 지금 돌릴 겁니다. 당첨자 발표를 별도로 할 겁니다. 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내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폭염 속에 시민을 배려하지 않은 안이한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